이장님.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. 예. 할렐루야. 영식 형제, 오늘 또 성령님의 말도 많으니까,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, 구하는 자에게. 그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지 않겠느냐. 아멘. 그렇게 들렸습니다. 그렇게 들렸고, 우리가 주인이 없던 인생에서, 내가 지어진 존재로 주인이 있는 인생이구나. 이렇게,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, 이렇게 주인이 있는 인생. 그러니까 나에게, 이런 씨를 뿌리기도 하고 저런 씨를 뿌리기도 하는데, 그 생명의 씨를 뿌리는, 그런 주인이 있는, 농부가 있는 그런 밭으로 그렇게 발견이 되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 영식 형제의 말씀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났어요. 그 사두개인인가? 그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께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.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가지고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과 결혼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일곱이 다 죽었는데 부활의 때가 되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런 질문을 그 사두개인들이 했다는 건 사두개인들이 지극히 현실적이니까 그런 질문을 했겠구나. 아까 어떤 젊은 그 자매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예수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섹스를 해서 낳느냐, 아니면 성령으로 낳느냐 하는 질문하고 사실은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. 예. 너희가 참 크게 오해했다. 하나님 나라는 이 시집 장가 가는 게 아니라고,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개념이 보니까 참 아주 기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우리가 어떤 이런 세계에 이렇게 이끌려 왔는지 참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시 난 사람이에요. 아멘. 다시 난 사람. 그리고 우리의 상식 속에서는 없는 사람이죠. 아멘. 제가 저도 기도라면 기도를 했어요.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 어머님이 늘그 아침마다 앉아가지고 식사하기 전에 노래하는 노래가 있었고 그 노래를 이제 하도 듣다 보니까 그 노래를 하게 되더라고요. 정말 죽고 싶고 이 세상이 어떤 허무하고 그런 걸 느꼈을 때 멀리 멀리 갔더니 그게 기도였어요. 그리고 천부여 어지 없어서 뭐손 들고 옵니다. 그게 이제 그 노래가 이제 기도였죠. 오늘 또 이렇게 영식 형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그 사람을 만난다는 게참큰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멘.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 성령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지. 아멘.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만물을 통해서도 표현이 되는데,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는 이 표현이, 너무, 너무 복된 거예요. 아멘. 그래서, 정말 우리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,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것이고, 그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 바로 나는 지어진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그한 사람이구나. 그걸 우리 이제 분수를 알게 하고 우리 이제 주제 파악이 되도록끔 그래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. 그렇게 참 아멘. 오늘 또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이렇게 화면에 또 얼굴들이 나타난 모든 그 형제 자매들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. 아름답고
한마디 한마디가 난 이렇게 입술이 둔해가지고 다 표현을 잘 못하지만은 그 형제 자매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화답간정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. 그게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의 양식이 되는 거니까 아멘.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그 일식 삼餐으로 뭐 일식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사는데 이렇게 우리가 맨날 참 양식을 이렇게 먹고 산다는 것이 이게 성령의 양식 아닙니까, 그죠? 예, 아멘. 내가 주는 그 살이고 피다 나를 먹고 마시라 하는 바로 그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. 예,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